11이기 때문에 흘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1킬을 따였어도 제가 미니언만 더 챙기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라인전 구도는 라인을 땡겨가지고 앞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상대방은 질리언을 끌 수가 없고 저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언 차이를 계속 벌릴 수 있다는 점. 3이라는 사거리가 짧고 저는 계속 멀리서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언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징 할 때 중요한 점은 막타만 치셔야 라인이 계속 프리징이 되기 때문에 프리징을 계속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조합 상대는 노력은 인정해 주세요. 잘해봐. 왜 스킬 안 쓰냐? 뭐지? 왜 EQ 안 썼지? 아니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오빠 이것도 못 해주세요. 이렇게 반반 가면 좋지 물리치고도. 어차피 급한 건 쟤네라서 지금 우리가 라인전 그냥 되게 쉽게 이기고 있는 거야. 원딜 짬바가 나서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냥 40개 차이? 이거 나쁘지 않을지. 심지어 블리츠 대 질리언인데 난 수학에나 싸서 얘가 2킬 먹어도 나보다 더 훨씬 적을 거예요. 질리언이 2렙인가? 그때 안 끌렸으면 1대수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통 다이브 할 때 서폿이 몸을 대는 게 좋지만 제가 유채화를 키고 이렇게 평타를 두 대를 치고 빼주면 파워 어그로가 끌렸다가 이속 때문에 한번 어그로가 빠지거든요. 와 너를 깼어. 이거 내킨 아니야. 이것도 좀 꿀팁입니다. 이속을 이용한 파워 어그로 한 번 안 맞는 거. 전력 너무 약해져가지고 깨질 거라 생각하면 안 깨지. 뭐야 저게 어시가 들어오는 1150 때문에? 맛있다. 와. 아. 있었으면 뭔가 잡았을 것 같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하. 내가 너무 시비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감각이 없다. 감각이 쉬운데. 꿀팁을 드리냐면 바위 공까지 보고 쓰시는 게 좋은 게 바위 잘하는 애들은 시비드가 2로 막을 줄 알고 스마이트를 쓰고 공을 써요. 스마이트 쓰는 거 보고 바위 공을 막아주세요. 만약에 2를 먼저 쓰시면 강타에 막혀가지고 공이 맞습니다. 바위 공 적을 처치했습니다. 해버렸다. 캐니를 해버렸다.
여기서는 카이팅 할 때 쑤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블리츠는 막을 수 있고 부채가 있기 때문에 무빙을 잘 칠 수 있고 여기서 논에만 인식하시면 좀 쉽습니다. 여기서 논에 공이 웬만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예측해주시면 피하기 쉬우니까 상대방 스킬 미리 예측하시고 카이팅 해주세요. 시비르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 뭐지? 내가 오랩판인데 이거 어떻게 6렙이야? 경험치 1도 할 수가 없네. 아니 뭐 렐 어디서 저렇게 경험치 많이 먹었어? 나 경험치 놓친 것도 없는데. 여기서 딜할 때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15초 쓰기를 딜하다가 좋아서 W 안 맞으면 이렇게 오른팀 CC기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글이 잘해, 정글이랑 선풀 잘해줬나? 내가 지랄이니까 못하는 애들이면 좀 기회가 안 나오네. 정글 석고 못하면 못 이겨. 아, 정글 석고 싫어.
친구.